메뉴의 정체 라클렛 들어도 모르겠다. 이게 뭐예요? 아, 라클렛은 스위스 가정식으로 그 각종 치즈하고 감자와 야채 그리고 소세지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음식입니다. 체다 치즈부터 이름까지 생소한 콜비제 치즈까지 치즈만 총 6가지 손님 쌍의 대량이용. 치즈를 녹이는 정도부터 먹는 방식까지 내 맘대로 변신의 귀재 치즈답게 손님들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. 오, 맛있겠네요. 어머나,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치즈. 게다가 이 손님 치즈 좀 먹을 줄 압니다. 치즈가 사실 뭔가요? 그런데 이 치즈와 사랑에 빠진 녀석이 있답니다. 바로 이 녀석. 비주얼은 딱 한국식인데 치즈를 빨갛게 장식하는 녀석의 정체 바로 매콤한 오징어 불고기. 이 녀석이 라클렛과 이색 궁합을 이루니.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징어랑 싸먹으니까 별로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같이 먹는 게 이렇게 맛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 만나봐야 한다니까요. 뽀얀 치즈 위 매콤 쫄깃 오징어가 살포시 내려앉아 사르르 녹아들면 이런 찰떡 궁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아, 사장님 저랑 같은 생각 맞죠? 궁합을 뭔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매운 음식인데 좀 쫄깃한 식감을 더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징어로 선택을 했습니다. 오징어의 맛을 책임질 양념 그 재료만 17가지. 그런데 어라? 지금 이 친근한 트럭병 소주 아니에요? 이건 약간 숙성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 그런 역할로 좀 쓰고 있습니다. 양념은 이렇게 쉐킷 쉐킷 한 채로 최소 12시간 숙성. 아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? 숙성된 양념에 오징어 투하.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. 그래야 오징어에 그 양념이 잘 배어서 양념의 뱃맛을 좀 볼 수 있는 거죠. 숙성에 숙성을 거친 매콤 오징어.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볶아질 준비를 마치면 하하 기다렸다는 듯 버글버글 오징어 불고기로 변신 완료. 자, 여기에 아삭아삭 콩나물 넣고 살짝 숨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 뒤 다양한 토핑과 함께 그릴에 담아주면 첫 번째 마스캔들 치즈 매콤 오징어를 풍덩. 오징어 불고기 라클렛 완성입니다. 야, 이렇게 싸서 먹으면 진짜 매운맛이 사라지고 굉장히 오묘.